삼성그룹이 첫 파업 위기를 넘은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노조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사내 임금 체불 논란이 터진 데 이어 노조 연대 차원의 성과급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최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해명 요구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대형 사업부 등 개발실 인력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회사에 해명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회사가 문제가 있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들을 취해.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노조연대는 성과급 집단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관련 회의도 열었습니다. 노조연대는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웰스토리 등 9개 노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움직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선언 1년 2개월 만에 그룹 내 노조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구조라는 게 기본급과 성과급 또는 다양한 수당들로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 나가면 노사관계도 이제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거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총수 부재 속 글로벌 선두 경쟁에 이어 삼성은 노사관계 재정립이란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